어느덧 다사다가 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다 함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Oh,
지난 1년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일하셨고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미천한 것 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모든 것이 지내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서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매일 마지막 주일 주님의 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반갑게 다정하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2023년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강하게 임재하여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에게 온전히 상달되길 원합니다. 2023년도 돌아보니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저의 손을 붙들어 주셨으며 길을 열어주셨고 지경을 넓혀주셨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을 돌아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존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온 것을 예배를 주시나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죄는 또 넘어져 있고 또 넘어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정말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존합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에게 기쁘게 성달이 되어진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었기에 그 믿음으로 나온 사랑 받은 성도들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받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거룩한 주님의 날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직하고 정결한 영으로 예배드리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3년 마지막 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첫날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여전히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예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사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연단하고 늘 자신을 정결케 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대 신앙교회가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열매와 전도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어지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메섹 선교를 위해 부르신 사명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며 청년부를 부흥케 하사 청년어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악한 세대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들 다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계속되는 끔찍한 전쟁과 재난재해로 고통 속에 있는 세계 열방에
궁휼함을 잊지 말아주시며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장 요수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늘 모든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오며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1년 44절 다 하나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1년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날인 오늘의 시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뜻이 있고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때가 바로 지금 송구영신의 때입니다. 해마다 이 시간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분주하면서도 상당히 허전하고 쓸쓸함이 있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뒤돌아보니 유난히 시끄럽고 복잡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는 어렵기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고 정치는 그야말로 난장판이고 사회민심은 어지럽고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천재지변과 이상기후, 전염병 등등 완전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감정이 서로 미묘하게 교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의 감정은 지난 날들에 대한 어떤 후회스러운 게 있고요. 또 하나의 감정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후회와 감사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후회스러운 일들이 머리에 떠오르는가 하면 또 감사한 일들도 떠오릅니다. 그렇게 후회와 감사의 믹스처로 하루의 삶이 마감이 되고 새로운 하루로 또 넘어가는 것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도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해를 접고 새로운 1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돌아보니까 이런 일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아, 그 기회는 꼭 붙잡았어야 되는데 참 아깝게도 놓치고 말았어. 이런 안타까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씁쓸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신앙인으로서 그래도 오늘 내가 이만큼 이 자리에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도 있죠. 오늘 이렇게 2023년도 마지막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형용할 수 없는 이게 아쉬움인지 안타까움인지 쓸쓸함인지 허무함인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어가고 우리 나라고 한 사람의 역사는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계속 흘러만 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시인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새해 결심을 했던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런 속도로 빠르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나도 얼마 있지 않으면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에 세워놓은 계획 가운데 물론 이뤄놓은 것들도 있지만 여전히 꿈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안타깝고 아쉽고 서운하고 조급한 마음까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물론 차이는 조금씩 있겠습니다만 돌아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 삶에 대한 그 열정이나 어떤 성취욕 같은 것도 조금씩 식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거 역시도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지난 코로나 3년 이후에 좀 경기가 회복될 줄 알았더니 회복이 되지는 않고 점점 더 침체하는 것 같고 계속되어지는 전쟁과 천재지변과 전염병 등으로 인해서 뭐가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마다 보니까 마음이 침체가 되고 좌절이 된 모습들을 굉장히 눈에 밟힙니다. 새해가 되어도 무슨 꿈이나 비전 같은 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고 한편으로는 그런 거 계획 세우면 또 뭐 하겠어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죠. 예, 소망조차도 새롭게 가다듬을 염두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출발을 좀 제대로 해보자 하는 거예요. 아키히로라는 일본 작가가 쓴 2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희망도 꿈도 많지만 끊임없이 좌절하는 오늘날의 사람들, 특별히 젊은 20대들을 위한 충고의 글인데, 그건 오직 20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묵은 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오늘 밤만 지나가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는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4년 새해를 눈앞에 놓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는 일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아키로의 책 중에 있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2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첫 번째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작심삼일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에휴 뭐 이거 혹시 또 결심했다가 작심삼일 아닐까. 한번 단단히 결심하고 시작은 힘있게 한 것 같았는데 그 결심이란 게 실제로 3일밖에 가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한 일이죠. 특별히 오늘날의 젊은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약한 것이 뭐냐면 지구력이 약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젊은이들 보면 생각도 많고 머리도 굉장히 좋고 실력도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세상이 하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다양하게 돌아가니까 이 청년들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거리고 결심을 지키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도대체 꾸준하게 하는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키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작심삼일이 될까 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아무것도 시도를 해보지 않는다면 그게 작심삼일로 끝나게 될지 혹은 잘 지속이 되어서 성공하게 될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혹시 작심삼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시도라도 해보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새로운 비전들과 새해를 향한 새로운 계획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일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아 그때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남지 않겠어요? 반면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시도를 해본다면 최소한 그런 아쉬움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혹시 누가 합니까? 했다가 성공을 하면 요즘 말로 대박이 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렴 여러분의 형편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게 하겠습니까? 믿자면 본전이다 이런 심정으로 한번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2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두 번째, 무엇을 결심하고 시도를 했을 때 그 일이 혹시 진짜로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도중 하차를 하게 되더라도 또는 어떤 상당한 손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무언가 새롭게 결단을 한 후에 시도를 해보았지만 잘 안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실패가 무용지물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거기서 분명히 얻어지는 것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에 좀 비싼 등록금을 내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더 지속할 수도 있었고 성공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하는 최소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은 정말로 좋은 일이었다고 하는 그것만 깨달아도 그것은 훌륭한 소득이고, 혹시라도 진짜로 사흘밖에 실천을 못하고 그게 무산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자기 자신은 아 그런 일에는 나는 좀 성향이 맞지 않고 나는 그런 분야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최소한 자기의 약점을 판단하게 파악을 하게 되었고 그러기 때문에 내 인생에 좀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큰 소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보셨겠죠? 영어 단어. 영어 단어를 안 외워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한번 딱 보기만 해도, 한번 듣기만 해도 그냥 그게 영원토록 기억이 되어지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던가요?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억력이 있다면 그걸 가리켜 photographic memory라고 합니다. 그냥 사진을 딱 찍은 것처럼 평생 여기 기억이 남는 거. 한번 딱 보면은 평생 기억을 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세상 사는 재미가 대단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두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아무리 IQ가 높고 낮고 차이는 있다고 해도 우리끼리 차이가 있는 거지 다 비슷한 거예요.
한 단어를 외우는데 여러분 영어 사전을 몇 번씩이나 찾아보시나요? 몇 번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그 단어가 내 단어가 될까? 한 번만 찾아보고 그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도 영어 단어 많이 외워봤는데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능력자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몇 번이나 영어 사전을 찾아봐야 그게 내 단어가 될 수 있을까? 다섯 번? 열 번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외운 단어들은 최소한 한 열 번 이상씩 찾아본 것 같아요. 열 번 이상은 또 그게 무슨 뜻이었지? 또 찾아보고 수고도 찾아보고 이렇게 자꾸 해야만 그게 기억에 남는 거지 한 번만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 금방 그 단어를 잊어버렸다고 해서 자포자기에 빠진다.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난 구제불능이야. 그런다면 그 사람 뭐 하나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단어를 어떻게 외웠을까요? 제가 그거 많이 해봐서 잘 아는데 남들 몰래 뒤에서 다섯 번 이상 열 번 이상 찾아보고 외우고 계속 반복한 겁니다. 노력을 한 겁니다. 이 장목사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하는 그 이유 그거는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미국에 20년 30년 살았어도 영어 잘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를 때 1968년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부터 55년 동안 수시로 영어 사전 들여다보고 외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영어 잘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했던 거지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는 사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위로하는 말인지 아니면 노력을 안 했다고 야단치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보면 진짜 그래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주로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요. 다 비슷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덜 했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노력이 남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 아시죠? 홈런 왕으로 유명한 야구 선수입니다. 그는 714번의 홈런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이브 루스 그러면 홈런 왕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 당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714번의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거예요. 실패 없는 홈런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이브 루스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1330번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려면 시합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합을 한 번, 매번 스트라이크 당하는 사람들 꽤 많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혹은 다섯 번, 열 번 해야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다면 베이브 루스가 1330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하기 위해서는 시합을 아마 수천 번, 한 4, 5천 번 했겠죠. 또 그만큼 시합을 하려면 연습은 또 얼만큼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노력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 714번의 홈런을 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을 때 한 번만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400여 번을 실패했다고 그래요. 400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번을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돈, 시간, 정열 얼마나 쏟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두 번, 열 번, 스무 번 해도 안 되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400번이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했으니까 드디어 마침내는 전기를 발명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400번 실패한 건 생각하지 않고 토마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의 실패 아니 열 번, 스무 번, 백 번, 스무 번의 실패 앞에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패로 가득했던 이 2023년도 묵은 해를 보내면서 2024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작심 3일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작심 1일이라도 좋으니까 한번 다시 결심하고 시작을 해보시라고요. 실패 자체는 무슨 죄도 아니고요. 실패가 무슨 세상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난 못해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세상이 끝나는 일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서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 모든 집회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에 동참하는가, 이런 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두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주간만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성공시켜 보려고 내일 모레 1월 2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일 동안만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최소한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일은 성공하는 거잖아요. 2024년도 시작해서 처음으로 하는 일을 성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볼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일주일간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작심 5일만 하면 여러분 첫 번째 새해 결심을 성공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의 신앙생활이 실패였다고 고심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하나님을 배신을 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겨난 민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다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고 미워하는 일인데요. 그러나 당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라라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주실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죄를 짓는 것까지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실까 하는 의문이 있지 않으신가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죄 나름이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어느 작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례식 할 때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앞에 관을 놓고 하반신은 가리고 위에는 이렇게 열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화장해서 장례식하고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한번 뷰잉이라고 하는데 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다들 슬픔에 빠져서 눈을 감고 막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는 시간에 어떤 더러운 남루한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와서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면서 3살짜리 어린아이 시신에 신겨져 있는 신발을 몰래 이렇게 빼갖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신발을 이 사람은 갖고 나가서 35센트에 팔아서 술을 사 마셨다는 거예요. 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 죽은 3살 여자의 아버지였어요.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자기 3살짜리 딸의 장례식에 장례식을 앞에서 좀 주관하고 해야 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죽은 딸의 신발을 훔쳐서 갖다 팔아갖고 술을 마셔요. 누가 이런 사람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짐승만도 못한 거죠. 이런 수준의 인간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이런 정도면 용서받지 못할 수준 아닐까요? 그러나 이 사람은 후에 철저하게 이것으로 후회를 했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름은 멜 트라서라는 유명한 시카고의 부흥 강사가 됐고요. 시카고 지역에 알코올 중독자들 상대로 열심히 전도해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죠.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이죠.
나 스스로 무엇을 좀 고쳐놓고 나서 돌아오겠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아 저는 좀 떳떳해진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입니다. 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적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정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사람이 막 충격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야 이게 제대로 되는 거죠. 사람의 의지나 결단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적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보아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우리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일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신 분들이지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일단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 그런데 여기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따뜻한 봄이 오면 농촌에서는 농사가 시작되죠. 농사를 시작할 때 농부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갈아엎어야 돼요. 흙을 엎지 않고 그냥 그 묵은 땅 가시 덤불 안에다가 씨를 뿌리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좋은 수확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낡은 사람,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아무리 겉에 체제나 구조를 바꿔보아도 큰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는 말은 지난날의 죄를 다 끊고 뒤집어 엎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마음, 그 옛 마음, 옛 습관, 옛 행실, 옛 성품, 그동안의 죄악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 얘기했는데 가시덤불은 뭐냐면 죄악된 그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악된 환경. 옛사람은 아무리 잘 뒤집어 엎어도 여전히 죄악된 환경 가운데 있다면, 가시덤불 안에 있다면 여전히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심령을 근본으로 뒤집어 엎어서 새 밭으로 만들고 또 가시덤불 죄의 환경의 요소들을 다 거두어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성경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회개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 부흥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180도 내가 가는 길로부터 완전히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1년의 마지막 날 오늘 이 송구영신의 이 시간은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새 출발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가까이 나올 때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이 자동적으로 평탄해지고 부흥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서약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직분자로 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뜨거운 그 감격과 결심이 아직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그때에 품었던 그 신앙의 열기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 평생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처음 사랑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에 뜨겁게 남아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앙의 결단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완전해져야 여러분의 혼과 육신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의 영이 잘되는, 영혼이 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육신의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로서 또한 교회 직분자로서 처음에 품었던 마음들, 처음에 품었던 그 결심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슴에 남아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시시때때로 수시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오늘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의 날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 대단한 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고 한 가지를 기대하세요. 한 가지만 잘해도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십니다. 자, 한 가지. 이제 2023년도가 거의 저물어 가는데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들이 한 가지 있을까요? 많겠죠. 많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새해 결심, New Year's Resolution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송구스러운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거,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고 이런 것도 만약에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되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값진 선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커다란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결단은 단호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을 했으니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모처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한 가지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한번 회개하는 기도와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에 잘 새깁니다. 2023년도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일들은 혹시 없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2023년도 잘 마무리시고 이제 한 가지 비전을 세우고 2023년도 이제 실천에 옮기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정말 실천해서 훗날에 후회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말 10년 가운데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고 기름도 축복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가장 커다란 행복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고 이제는 다시는 가시도 물에 파종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죄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헌신을 받아주시고 2024년도 새해는 지금까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며 많은 열매 맺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2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5장.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3년도 다사다난했던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동행하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지경도 넓히셨고 오늘 여기 자리에 오기까지 항상 동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바치오니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며 축복하여 주심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되 각 가정들마다 생계에 풍요로움 있게 하시고 가족들 늘 건강 중에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귀한 삶을 이어가는 그 신앙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고 저희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다메섹에 만난 캠프가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팀멤버 모임은 오늘까지는 하지 않고 다음 주일을 하고 그 다음 주 두 번 모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로 강의를 맡으신 분들은 한번 리허설하고 크리틱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7일과 14일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행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들 하시고 저녁 7시에 다시 모여서 떡국을 먹고 8시부터는 우리가 척사대회를 하고요. 10시부터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예배 후부터 자정까지는 제가 여러분 각 가정들별로 축복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별로 내년도 축복의 말씀을 뽑는 시간 가집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지난 1년 동안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인 만큼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송구영신 때가 제일 많이 오시기 때문에 자정의 카운트다운 10, 9 해갖고 뭐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후에 옆에서 전체 단체 사진 한번 찍습니다. 그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단체 사진 찍는 시간인데 그래서 많이들 나오시길 바라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위회는 1월 14일이고 다음 주 1월 7일에는 신천설립사 성가대원 주일학교 교사 임명식 주일학교 졸업식 그리고 구역 조직 부서 조직 이런 것들 다 나눠드립니다. 다음 그리고 1월 7일 첫 주일은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구역 교육 부서들 어린아이들 9시와 11시에 나누어서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설교 중에 언급했는데 주부에 좀 잘못 나왔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했는데 월요일은 없고요. 오늘 밤쯤까지 하니까 더군다나 월요일 모이기는 힘드니까 월요일 건너뛰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기가 쉽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합니다. 평일날은 5시고 토요일은 6시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9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2023년도 제일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과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